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과거처럼 또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마이너스 성장이 돼가고 있고 또 학교도 교회도 모이질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하바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유명한 그 경제학회 석학인 로버트 베너 교수의 연구인데 이 기독교 신앙과 경제 성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이 통계에 따르면은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뭐 신학교 학생 1년차, 2년차, 3년차 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처음에 신학생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으면 약 80%가 있다고 대답을이 20%는 왜 왔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무엇을 전할지 난 모르겠어. 그것도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것이 점점 점점 떨어져요.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각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 로버트 베너 교수가 경제학인 석 그분께서 천국을 지옥을 믿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성장률 이것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 성장력이 좋다는 거에요 그걸 말합니다. 부자냐 가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도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경제 성장률이 천국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더라 이게 훨씬 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강조. 아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지옥은 뭐 그건 뭐 있으나 많아. 응? 그래 당근.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천국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 채찍을 두려워한 사람들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아마 다 믿겠죠.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그런데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옥을 믿어야 된다.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또한 정신이 바짝 난다 이겁니다 바짝. 그래서 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자식이 잘되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보기에도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게 손해구나, 내게 아픔이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저 잘못하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모든 구원의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긍정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끼가 바로 나무 등걸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에 던겨지는. 거예요 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나무에 날린 실과는 곡간에 들이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주여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냐. 이것은 물론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 교수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뭐 좋은 부모님 안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캐톨릭 신자였지만은 그저 미사드리고 뭐 예, 뭐 참석하고 뭐 성찬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성가대를 해서 그 명동성가대에서 그 바리톤 어? 가끔 솔로도 하고 말이지 또 미군부대 팔군 미리 미군부대에 가서 또 바리톤 솔로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좀 재미나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의 70년대 말경이에요. 78년대에 제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입니다. 음. 근데 그때 막 와서 보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겨울이면 셋이면 어두워져요, 셋이면. 겨울철이면. 그러니까 6개월이 겨울이고 6개월이 이제 여름철이고 되게 가을과 봄이 그렇게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 북방구 아마 그 북이 50몇 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38선이면 한 60도 가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이에요. 예. 예, 그런데 6시만 되면 문이 다잠겨버려요 그리고 그,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이렇게 가로등 이런 것들이 가스등에서 가스등. 음. 그래서 그 가스등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유명한 전혜린 씨가 든 그리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하였다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예, 그 전혜린 씨가 동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가스등을 켜는 그 할아버지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묘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가 않더라고요. 이 어둡어둡하고 가스등이 이렇게 켜는데 이게 하물하물하물 거래요. 이게 팍, 이게 박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밖에 나가도 뭐 음식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주유소만 켜져 있는 것뿐이. 그래서 막상 가니까 기숙사는 갑자기 얻을 수가 없고 그 5층 정도 되는 그 무슨 뭐뭐 뭐 여기서 말하는 빌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 그 유럽에 가보신 분다 아시잖아요. 한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데 제가 학생이고 하니까 좋은 방을 차지할 수 없고 맨꼭대기 5층에 다락방을 얻어 다락방. 이 예. 다락방은 그게 창이 없어요. 창이 없고, 맨 위에 천장에 이게 창이 있는 거예요. 천장에. 음. 그런데 그러한 그 가운데서 왠지 모르게 이 밤만 되면 이러한 그 두려움 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당에 나가서 고해성사도 보고 미사도 참석하고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가 독일에 온 목적이 시바이자 같은 의사가 되면 되고자. 내가 존경했어. 중3 때그 정기를 잊고 너무나 통정했어. 예, 그분이 보니까 어, 그분은 목사가 먼저 됐지만은 나중에 의사가 됐어. 아프리카에 가서. 아,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지요. 예.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좀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그 여건 하에서 어 일찍 어 독일에 가게 됐는데 가장 제가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그 종교적인 이러한 문제,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러한 문제 에 그냥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날씨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철학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비도 많이 오고 어둡고 음? 또 날씨도 이렇게 쫙그 추위가 스며드는 날씨. 예. 그래서 다락방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는지 크, 잠을 자면 말이야 갑자기 내 신음 소리가 나는 거야 신음 소리. 이게 보니까. 꿈속에 내가 13층 막 밑에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 생활이 갑자기 환경적으로.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부르짖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다가 그꿈 속에 있는 절규하는 소리에 내가 놀라서 깬 거예요. 놀라서. 그래서 번쩍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식은 땀이 쫙.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보니까 이창에 말이야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의자를 갖다 놓고 위로 창문을 열고 한번 신선한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쏙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밑에를 봤더니 그냥 지붕들이 이렇게 쫙 새까만 지붕들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막 지옥의 불이 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절규를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또한 하늘을 보니까 아름답긴 한데 내가 또 천국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천국 가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청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정력적인 거, 이러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공부할 때그 동료들과 함께 또 말과 언어가 다르지. 당시에는 그냥 유학생이라는 것은 뭐 강의들 하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 노랑머리고 파란 눈이고. 나는 까만 머리고, 동양 사람이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응? 음? 예, 그러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이러한 성자, 작면 시바이자와 같은 그러한 어 나중에 보니까 시바이저가 성장 아니더라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좀 선하고 착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내 삶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은 악한 자라이 니다 악한 자, 음. 그래서 크. 주기도문 외우고 성모성 외우고 묵주 신공도 하고 또 성당에 가서 뭐 14처 기도송가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쫙 돌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꼭 수도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수도원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 불면증 생기지 위궤양 배가 그렇게 아파 배가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말이야 어?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그래서 그뭐 제산제 같은 거 먹고 나면 좀 나았다가 또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 영적인 괴로움, 이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와 이 두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요?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그 실습해야 되는 그 의무적인 게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그런데 마침 그 정신과 병동에 그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음. 거기에 한국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 간호사.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반 번을 하고,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간 당직 밤을 간호사로서 밤을 하는데, 그 책을 한권 주더라 이거, 책을. 이제 밤 시간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아마 그분은 나, 나를 좀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한인 교회에 다녔던 한 집사님인데 그분 보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그 정신 질환자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한 마디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순종하는 걸 보고 야참 놀랍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권위가 있나? 응? 아무나 그렇게 못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그 신앙이 그 기도 생활과 영적 그러한 생활,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그 놀라운 권세가 그러한 그 병동에서의 모든 환자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나도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준 책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시간은 많고 하니까 이걸 읽어 보는 순간에 그 책이 뭐냐면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강해서인 책인데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이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책이에요. Normal Christian Life라는 그런 산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예. 그러면서 그걸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에 대한 그 공포라는 것이, 이것은 마귀가 준 것이구나. 마귀에게 내가 속해 있었구나. 여기에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구나. 어? 이러한 죄의 문제가 꼭 어떠한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다죄의 멍에 안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공자도, 마음의 뜨도, 부처님도 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사망과 죄의 권세 그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토록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굴레 안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게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거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으로 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응?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응? 이러한, 인력의 법칙이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면은 그 성경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드는 힘이. 바로 이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이것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쫙내맞음니다 아주 그냥 마치 번개처럼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응?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의 멍에가 풀려져 버린다. 이거입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 죄의 모든 사망의 능력을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그 멍에를 파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오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 처음으로 그렇게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깨보니까 갑자기 그이 빛이 말이에요 책상 위에 이렇게 쫙 비치는데 찬란한 빛이야 나는 매일 그런 거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밖을 나와 보니까 새가 지저귀는데, 아니, 과거에 매일 듣는 새 소리인데, 천국의 새 소리 같아 그리고 가로등, 뭐 가로수들이 이렇게 바람에 흐늘거리는 게다 찬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보더블록이 이렇게 교차된 것이 십자가로 딱 보이면 보이는데. 모든 게 십자가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또 창살들이 다, 유럽의 창살들다 십자가 창 격자로. 다 십자가. 눈물이 그냥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이, 이 십자가가 뭐길래 그렇게, 이렇게 감동적인 눈물이 나도 모르게 뭐, 그냥 안에서 흐느끼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강의실에 앉았는데, 그 마침 그게 생화학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화학 그 방정식 어? 이걸 막 쓰다가 맨 마지막에 H 플러스 쫙그 교수가 쓰는데 그때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쓰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갑자기 튀어 나오더니 내 안으로 쫙 들어온. 그러니 거기서 또 그냥 눈물이 나온 것을 그냥 어쩔 수가 없는. 흔느 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복도의 구석에 와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어?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 그 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진다 그야말로, 여러분, 피 흘리는 것,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피 비린내가 나는, 비린내. 그 그리스도의 그보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함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피 냄새가, 확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해방감이 오고, 어,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건 넘치는 거 이러한 감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 1년 동안을 가더라고, 1년 동안을. 예. 그래서 이게 참으로 저는, 어, 원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는 맺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았지만은 그러한 예수님과 나와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내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그 붉은 피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붉은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피보다 어? 진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그래서 아 내가 선택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선택됐다 이거예요 선택됐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아름답고 이쁘고 머리가 좋고 뭐 어? 착한 일을 많이 행하고 남들보다도 그래서 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보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why,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야 그 선택받은 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져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의 사장단들이 뭐그 인터뷰하고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누구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임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권한이야. 떨어졌다고 해서 저 사람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마귀도 사랑해셔서 용서해버리고 어 그렇게 하지 왜 마귀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지옥에 쳐넣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극률히여기자를극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너 no,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금혈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그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응?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응?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부부 보십시오. 어? 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것도 왜 선택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했으면.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는 것,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응? 아닌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죄 짓고, 우리가 향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참 어? 하나님 앞에 참 초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내 아내를 삼고 내 남편을 받아들일 때그 사람의 단점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감수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자꾸 따지면 아이 사람 좀 평범한데. 응? 결혼해도 될까? 너. No. 그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문제가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평범해도 좋아? 성격이 좀안 좋아도 좋아?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일생을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바로 선택의 조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이상한 짓거리 했다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이게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다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어떠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기를 원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사랑하는 이 자를 봐라. 내가 얼마나 축복해주는가.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비밀을 하지 않아요, 비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가인이 말해요. 그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질투해서. 그 하나님이 좀 모르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그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셔야 되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하는 자가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살인죄, 참뭐 말할 수 없는 죄목을 한번 다 아마 해보면은 그렇게 극강 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의적으로 말이야 사람을 어? 그것도 그냥 일종의 교사혐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부하들을 통해서 죽게 만들 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를 덮어 주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3, 4대까지 그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자식 3, 4대까지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받은 그 형벌이 생각해 보세요. 3대, 할아버지. 이 분위기가 다 미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삼일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정하셨다 이겁니다. 불러 모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봐라.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다. 응? 봐라 내 말에 계명에 순종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하는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저의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의 멸류관이에요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되면 나의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그 이름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에서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 선을 최고의 베스트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보여주시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채취를 막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피부를 느끼고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 이거야. 나타내시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을 좀 느끼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제 아내와 지금 뭐 40년 가차이 어?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어. 아직도 모르는 것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다. 이거야. 어? 아유, 저런 뭐 모습이 있었나? <laughs> 이게 살면 살수록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젊었을 때보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심 전심이야. 그냥 뭐 눈초리 하나, 눈 약간, 아이코, 이게 마누라, 이거 섭섭이가 들어왔구나. <laughs> 이렇게, 아, 안 되겠다. 이게 벌써 아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냥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응? 사랑과 용서는 가정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그러한 분명한 어,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응? 가정, 가정을 바치는 두 기둥은 사랑의 한 기둥이 있고, 용서의 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응?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니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도 다 짊어지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요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피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몸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감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사는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헤매는 데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미 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